저희 선수들이 저 이미선 선수하고 허윤자 선수를 제외하면 다 30살 미치기 때문에 자리싸움 치열합니다. 배혜윤, 수빈, 김단비, 포스트업 몸을 밀면서 이번에 걸립니다. 패스를 완전히 이미선 선수 말고는 앞선에서 해줄 카드가 팀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미선 선수는 팀의 에이스였고 중심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조금 미안한 마음이 있죠. 장래를 봐서는 네. 저는 그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고. 김한결. 스텝이 엉켰어요. 들어갔어요. 김한결. 나왔습니다. 박하나에게 4초 돌면서 배혜윤이 동점 만들었어요. 배혜윤 동점. 경기력이 좋지 않았어도 감독님 항상 저를 믿어주시고 아직도 감독님이 주신 무한한 믿음에는 보답이 정말 반도 안 됐다고 생각을 해요. 우중간 박하나. 공격 제한 시간 이제 4초. 우중간 45도 스위터. 제가 KB에서 보상 선수로 삼성에 왔고 그 해에 챔프전에서 만나서 날 그냥 KB에 가만 놔뒀으면 나는 저기서 우승을 했을 텐데. 2초, 1초. 경기 마무리됐습니다. 그 팀 선수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은퇴하기 전에 진짜 나도 저렇게 우승컵을 안아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 누구도 삼성생명 선수들에게 패자라고 할 것 같진 않아요. 그렇죠. 플레이오프에서도 네. 정말 대단한 활약을 보여줬고. This year is a totally different team than two years ago. And also the playoff for this time it was like 1-4, 2-3, so. 잘 되지 않았고요. 다시 한 번 3점 슛. 다시 3점. 더블 팀 들어왔습니다. 정면 돌렸습니다. 정면에 3점 들어갑니다. 김담비입니다. 정규리그 때 갔던 방향과는 달랐지만 그래도 저희가 충분히 저희 외곽 선수들의 리듬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승산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삼성생명이 시리즈 전적 2승 1패로 2차전, 3차전을 가져가면서 플레이오프에서 좀 생각보다 제가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드렸는데 기회인 것 같아요. 진다는 생각은 별로 없고. Jesus definitely like a big center down low. Both teams are tired at the end of the season. This comes down to which team focuses more, which team runs a little more. It's all about teamwork. 저도 그거 보고 되게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고맙기도 하고 가장 미안한 것 같아요. 언니들한테 많이 아쉽죠. 제가 같이 코트에 들어가서 사실 그런 거 생각하면 되게 좀 하나가 오늘 같이 뛰고 있다. 죄송합니다. 프로에서 농구를 하면서 출장 시간을 제일 많이 가져간 팀이 삼성생명이에요. 되게 고맙고 일정도 많이 가는. 자, 리바운드. 김보미 선수 코트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선수인데도 예. 이런 허수 플레이에 몸을 아끼지 않습니다. 농구를 다시 했던 팀이기도 하고 여기서 우승까지 하면 더 좋을 것 같고 사실 젖잘싸라는 말은 그렇게 썩 좋은 말은 아니거든요. 그냥 위로의 말이지. 기량을 마음껏 펼쳤으면 좋겠고 후회 없는 경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 후회 없이 진짜 다 쏟아내고 나오자. 코트 위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우리 선수들한테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줄 것입니다. 네, 1차전은 모든 걸 다 쏟아붓겠습니다.